2020년 3월 16일. 오늘은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지만 여러분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날마다 휴일 같죠? 그동안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오늘은 우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정. 선생님은 우정하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의 말이 생각나요. 얼마 전에 어린 왕자도 읽어주었었죠? 친구란 서로 길들여진다라는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정. 친구 사이에 아름다운 정을 나눈다는 뜻. 우정.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도 똑같은 목적지를 향할 수 있는 마음. 우정. 슬플 때는 상대방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되어주고 기쁠 때는 상대방의 꽃다발이 되어주는 것. 우정. 서로를 완벽하게 믿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인생 나침판. 우정.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오아시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우정.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정을 마음에 담은 사람. 세계 최고의 화가를 만든 물감은 바로 우정이다. 장 프랑수아 밀레. 프랑스의 자랑 장 프랑수아 밀레. 그는 농민들의 일상을 그린 만종, 이삭줍기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밀레는 1814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밀레는 마을의 목사님으로부터 라틴어와 근대 문학에 대해 배웠죠. 밀레를 가르치던 중 그에게서 그림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발견한 목사님들은 그가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정식으로 그림 수업을 받던 밀레는 실력을 인정받아 장학금을 받고 파리에서 유학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는 물감과 도화지를 살 돈은커녕 생활비조차 없는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무명화가였던 그의 작품을 사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힘든 생활이 계속되었지만 밀레에게는 어려움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테오도르 루소는 가장 소중한 친구였죠. 같은 화가인 그들은 서로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절친한 사이였어요. 밀레는 힘이 들 때면 루소를 찾아가 마음을 나누며 위로를 얻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루소가 밀레의 집에 찾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보게, 좋은 소식이 있네. 자네의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화랑에 걸려있는 자네의 작품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당장 사겠다고 하더군.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이렇게 돈까지 미리 줬다네. 어서 받아. 밀레는 뛸듯이 기뻤어요. 돈보다도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어요. 밀레는 그날 이후로 그림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어요. 그의 그림은 서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밀레의 그림을 비싼 값에 사갔어요. 밀레는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는 화가가 되었어요. 어느 날 밀레는 오랜만에 친구 루소의 집에 놀러 갔어요. 루소의 집에는 그림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집 한켠에 어디서 본 듯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밀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은 예전에 누군가 샀다면서 루소가 돈을 갖다 주었던 자신의 그림이었어요. 그제야 밀레는 알게 되었어요. 루소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대신 그림을 사주었다는 사실을.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자존심도 배려해준 우정의 힘. 밀레와 루소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름다운 우정을 지켜나갔어요. 우승보다 우정이 더 중요한 램스 암스트롱. 사이클 황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스포츠 선수. 세계 최대의 사이클 대회 투르드 프랑스에서 7번이나 우승한 철인 랜스 암스트롱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이클 선수예요. 그가 위대한 이유는 우승을 많이 해서이기도 하지만 고아남이라는 무서운 병을 딛고 다시 사이클로 우승을 일구어낸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2003년에 투르드 프랑스 대회에 출전했을 때 일이에요. 그는 무려 3,500km나 되는 거리를 20구간으로 나누어 23일간 진행되는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어요. 랜스 암스트롱은 자신의 다섯 번째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의 친구이자 오랜 경쟁자인 얀 올리이가 있었어요. 랜스 암스트롱이 우승할 때 얀 올리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2인자에 만족해야 했거든요. 이제 남은 거리는 약 9km. 이번 대회에서도 랜스 암스트롱의 우승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경기를 구경하러 한 발짝 앞으로 나온 한 학생의 가방끈에 랜스 암스트롱의 사이클 핸들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뒤를 따라오던 얀 올리이도 놀랐어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얀 올리히가 자신의 자전거를 멈춰 세운 거예요. 그는 랜스 암스트롱이 일어서서 몸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랜스 암스트롱은 곧 다시 폐발을 밟기 시작해요. 그제야 얀 올리히도 다시 출발합니다. 결국 얀 올리히는 1분 1초 차이로 또 한 번 우승을 놓치고 랜스 암스트롱은 대회 5연속 우승을 차지해요. 랜스 암스트롱은 경기가 끝난 후 이렇게 말했어요. 올리이의 눈빛은 나에게 암스트롱 어서 일어나 그리고 달려. 나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렸지만 너도 최선을 다해 달려야지. 내가 그 기회를 가로막고 싶지는 않아. 자, 우리 같은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보자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에서의 우승보다 우정에서의 우승을 더 소중하게 여긴 얀 올리이. 그리고 친구의 우정어린 배려 덕분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랜스 암스트롱. 두 사람은 진정한 우정의 힘이 무엇인지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우정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영국의 한 방송국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내린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주기로 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 1위를 차지해 많은 상금을 받은 정의는 바로 이거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해도 나를 믿고 내 편을 들어줄 단 한 사람. 우정이란 자신이 필요할 때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라는 함께하는 마음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죠. 우정은 서로를 밝혀주는 등불 같은 것이기도 해요. 내가 상대방을 빛나게 비춰주면 상대방도 나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춰주죠.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곁에는 늘 진정한 우정을 지닌 친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우정이라는 훌륭한 비료 없이 자라나는 인생나무는 없거든요. 우정은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어주고 즐거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어깨동무해주는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로렌 바쿨은 우정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하지만 가장 복잡하고 독특하고 찾기 어렵고 유지하기 어려우며 가장 큰 보상을 얻는 관계는 우정일 것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사람은 친구들이었다. 앞으로 갈 곳을 보내줄 사람들도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나를 웃게 하고 감동시켜 눈물 흘리게 한다. 나를 도와주며 나를 변하게 한다. 멋진 우정으로 친구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세요. 우정은 꽃과 같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는 노력을 해야 꽃은 자라납니다. 우정 또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서로가 노력할 때 가장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